아, 저는 이게 그러네요. 그냥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만 원짜리 숨어 있는 비밀 해가지고 뭐 숨겨져 있는 재미난 게 엄청 많더라고요. 뭐 예전에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유행했었죠. 김민지 괴담이라고 아세요? 알죠, 알죠. 김민지 괴담 동전에 숨어 있고 동전을 학을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김민지 양의 손을 묶기 보는 습니다. 아니 이게 예전에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괴담 중에 하나예요. 네.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아니요. 저는 아직 못했어요.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건데. 그래서 10원짜리도 아주, 예, 예. 그 뒤에 보면 김으로 돼 있고 뭐 돼 있고 김으로 돼 있고 그 1000원짜리 뭐. 밑에 보면 MIN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민 돼 있고 갈지자가 그 5000원권에 많이 하시네요. 알죠. 맞아요, 그리고 만원권에 세종대왕의 이곳 여기에 보면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거는 이게 없을 거예요. 옛날 맞아요. 화폐 있었거든요. 예전에 네. 예전에 누가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막 절실히 빌면 밤 12시에 정자의 퇴계이왕 선생님이 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퇴계이왕 선생님이 이게 정자 이거 아시죠? 여기 예전에 그 도산서원 여기 네. 있어 마당 쓰는 분이 있다고 어, 맞아요! 알죠? 그때 있었어요 한참 여기 하루 종일 학교에 찾았어 이거를 야 이거 확실히 마당 쓰고 들어갔다고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애들이 많이 하는 네. 김민지의 비밀부터 해서 갈지자 김민지의 비밀을 야 혹시 이거 다른 것들은 뭐예요? 이거 뭐 가져오신